안녕하세요. 산타한 제이슨입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코스는요. 네, 우리나라 최고봉인 한라산 백록담을 오르는 가장 아름다운 코스, 네, 성판악 코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라산 백록담은 1947m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이죠. 누구나 한 번쯤 올라보기를 추천하는 곳인데요. 네, 그래서 별 5개를 줬습니다. 백록담을 오르는 코스는 두 군데가 있는데요. 하나는 성판악 코스, 하나는 관음사 코스입니다. 성판악 코스는 이미 영상을 올렸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판악 코스와 관음사 코스를 좀 비교해 드리자면은 성판악 코스는 관음사 코스보다 쉽고 그리고 교통이 좋습니다. 관음사 코스는 성판악 코스보다 조금 더 어렵고 교통이 안 좋지만은 풍경이 더 아름답습니다. 저는 두 코스 다 가보시는 걸 추천을 하고요. 성판악으로 올라서 관음사로 내려오거나 관음사로 올라서 성판악으로 내려오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자세한 건 뒤에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관음사 코스는 사실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닙니다. 1947m라는 높이 자체가 꽤 높은 높이죠. 운동이나 등산을 꾸준히 하신 분이 아니라고 하면은 사실 완주를 못할 가능성은 좀 있고요. 그리고 완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며칠 동안 굉장히 근육통으로 고생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오르셔야 돼요. 하지만 경사 자체가 그렇게 가파르거나 하지 않아서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은 누구나 정상까지는 올라가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거라는 걸 각오하시고 올라가시길 추천을 합니다. 한라산은 국립공원이고 등산을 즐기지 않으시는 분들도 꽤 많이 찾고요. 그렇다 보니까 정비를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관음사 코스는 예전에 좀 험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가본 소감은 험한 구간은 거의 없었고요. 정비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운동화라도 충분히 오르실 수 있습니다. 예, 접근성은 예, 성판악에 비해서는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차로 가시면은 성판악이랑 크게 차이가 없는데 만약 대중교통으로 이용하실 생각이시라면은 버스가 제주대학교 방면에서 한 군데 있는데 배차 간격이 좀 긴 것 같아요. 좀 뒤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풍경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삼각봉 대피소를 지나서 백록담까지는 진짜 눈이 즐거운 산행이고요. 성판악 코스보다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한라산 관음사 코스에서 찍은 사진 몇 장 보여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사진은 실제 감동의 10분의 1, 100분의 1밖에 못 담는 것 같아요. 실제로 가보시면 이거보다 훨씬 더 아름다우니까 기회가 되시면 꼭 가보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백록담이죠. 백록담 이만큼 깨끗하고 이만큼 물 많은 사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운이 굉장히 좋았어요. 아, 이달의 백록담 정말 예술이었습니다. 예술이지 않습니까? 이 뒤에 운해도 정말 장난 아닙니다. 이게 한라산 북벽이에요. 이 부근에서 정말 사진이 잘 나오더라고요. 정말 셔터를 미친 듯이 눌러댔습니다. 영상 몇 개 보여드리면은 사진 한 2만 장쯤 찍은 것 같아요. 이 근처에서 너무 예뻐서 사진을 안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쪽이 정말 예쁘고 이날 운해가 정말 예술이었어요. 네, 이거는 삼각봉 대피소에 들어가기 전에 찍은 사진이고요. 삼각봉 대피소에서 삼각봉을 보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가 왕관바위죠. 삼각봉이고 그리고 왕관바위 방면입니다. 왕관바위를 가까이서 찍은 사진이고요. 그 근처에 있는 바위들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날은 운해가 너무 좋았어요. 네, 한라산 북벽 방향이고요. 아이고 운해 보세요. 네, 그리고 운해를 확대한 사진이고 여기 삼각봉 대피소가 보이죠. 아, 그리고 장구목 방향입니다. 아이고 너무 예쁘네요. 네, 그리고 초입에 있는 계곡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숲 가마터를 찍은 사진이고 그리고 구린굴입니다. 네, 그럼 찾아가는 길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요. 지도 어플에서 관음사 주차장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주소는 여기 제주시 산록북로 585인데 제가 동영상 설명란에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해서 사용하세요. 제주대학교 방향에서 475번 버스를 타면 되는데 아, 저 요번에 대중교통으로 갔다 와서 갔는데 다음 차가 아직 출발 안 했더라고요. 언제 올지 몰라가지고 그냥 거기서 택시 탔습니다. 제대마을에서 버스 택시 타니까 한 7,000원 정도 나왔던 것 같고요. 공항에서 택시 타면 한 15,000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관음사 탐방로 입구에서 시작하면은 백록담까지는 외길이고요. 하산은 관음사를 그대로 하산을 해도 되고요. 성판악 쪽으로 하산을 하셔도 됩니다.
삼각봉 대피소를 하절기 기준 13시 오후 1시 그리고 동절기 기준 정오 12시까지 통과하셔야 되고요. 만약 그 이후에 도착하시면은 못 가게 막습니다. 그러니까 좀 아침 일찍 서두르시는 걸 추천을 하고요. 초반에 여기 탐라 계곡 목교까지는 꽤 평탄한 편이고요. 하지만 여기 목교에서부터 삼각봉 대피소까지가 굉장히 좀 가파르고 힘든 구간이 한 2시간 반, 3시간 정도 지속됩니다. 삼각봉 대피소를 지나면 당분간은 조금 평탄한데요. 이후 가파른 길을 올라야 되고요. 백록단 부근까지 오르면은 그때부터는 평탄한 길이 이어집니다. 뒤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산행 난이도는 좀 많이 어려운 편이고요. 평소에 운동이나 등산을 꾸준히 하신 분들이 아니라면은 꽤 고생할 만한 코스입니다. 하지만 급격한 경사가 많지 않아서 누구나 포기만 하지 않는다라면은 꾸준히 오르시면은 도착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준비가 좀 필요하고요. 일단은 물은 1리터 이상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전 도시락은 한 끼로는 좀 부족한 것 같고요. 두 끼 정도 있으면 좋고요. 혹은 한 끼에 행동식을 많이 챙겨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행동식이라고 하면은 초콜릿이나 뭐 사탕 이런 단 것들 있잖아요. 즉시 이렇게 열량을 제공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좀 챙겨가세요. 당 떨어지면은 지쳐서 못 갑니다. 그러니까 뭐 초코바나 뭐 이런 거 열량 보충할 수 있는 것들 많이 챙겨 가세요. 시작 고도가 한 600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정상 고도가 1950 정도 되다 보니까 상승 고도가 한 1409m 정도 돼요. 총 시간은 관음사로 올라서 성판악으로 내려오거나 혹은 반대라고 하더라도 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좀 체력이 괜찮으면 8시간, 좀 늦어지면 10시간 이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정비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사실 등산화는 굳이 없어도 되는데 등산은 있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발목 보호할 수 있고 발바닥이 피곤해지는 걸 보호하고 접지력이 좋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으로 등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등산화가 있으면 좋습니다. 등산화를 뭐 대여해서라도 저는 신고 가시는 걸 좀 추천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목교까지는 좀 평탄한 편이고 여기서부터 경사가 가파라지는 거 보실 수 있죠. 살짝 평탄하다가 그 이후에 똑같습니다. 관음사로 올라서 성판악으로 내려오는 그래프거든요. 보시면은 경사가 가파른 곳의 길이를 보면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여서 경사가 가파른 곳이 성판악이 많다는 뜻이죠. 성판악은 여기 시작점에서 여기가 살아오름 갈림길인데 살아오름 갈림길까지가 굉장히 편합니다. 이후에는 좀 경사가 있는데 그래서 성판악이 좀 더 쉬워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성판악은 해발 한 750 여기는 그리고 관음산 해발 600, 그리고 해발 150이 더 높은 곳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걸어 올라가는 길이 150m가 더 적다는 얘기니까 이쪽이 더 쉽죠. 하지만 풍경은 관음산이 더 좋습니다. 성판악은 풍경이 좋은 게 한 요 정도서부터 요만큼이거든요. 관음산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풍경이 계속 좋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을 설명해 드리자면은 네, 이게 한라산 지도인데 성판악은 이 정도서부터 풍경이 좋아져요. 근데 보시면은 백록단까지 계속 같은 방향이어서 풍경이 계속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봐도 계속 똑같고 이쪽으로 봐도 계속 똑같아요. 근데 반면에 관음사 탐방로는 여기 삼각봉 대피소부터 풍경이 좋아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B굽이 가잖아요. 그리고 계곡이어갖고 이렇게 돌 때마다 풍경이 계속 바뀝니다. 그리고 백록담이 예쁜데 백록담에 여기 북쪽을 보다가 서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백록담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쪽은 풍경이 좋은 구간도 길고 다양한 뷰를 볼 수가 있어서 예, 관음사 방향이 풍경이 더 좋습니다. 네, 하지만 둘 다 뭐 장단점이 있으니까 저는 둘 다 놓치기 아까워서 택시비가 조금 들더라도 성판악으로 올라서 관음사로 내려오거나 관음사로 올라서 성판악으로 내려오는 걸 추천을 합니다. 참고로 차를 갖고 가시면은 한 곳에 주차를 하고 내려와서 택시를 타시면 되잖아요. 택시비는 제가 검색을 해봤을 때 15,000원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제주도는 은근히 택시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요번에 제주도 가서 카카오로 콜택시를 불렀는데 한 10분 이내 둘 다 도착했고 택시가 꽤 잘 잡히고 바가지도 없었습니다. 그냥 카카오 요금 그대로 냈어요. 네, 참고하셔서 결정하시면 좋고요. 저는 좀 체력이 괜찮다 싶으시면 관음사로 올라서 성판악으로 내려오는 걸 추천을 하고요. 체력이 조금 걱정이 된다 그러면 성판악으로 올라서 관음사로 내려오는 걸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관음사로 오르는 게 풍경을 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내려올 때는 힘들어서 뒤를 잘 못 돌아봐요.
올라갈 때는 다 보이고 힘들 때 쉬면서 뒤를 보면 되는데 내려올 때는 그냥 내려가기 바빠서 뒤통수에 있는 풍경을 아름다운 풍경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이렇게 올라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 더 추천하지만 이게 더 힘드니까 자신의 체력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사진 한 장씩 보면서 코스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관음사 주차장의 모습이고요. 이 길로 등산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화장실이 있는데요. 화장실은 굉장히 깨끗합니다. 볼일이 생각나지 않는데 굳이 억지로 가실 필요가 없는 게 관음사 코스에만 화장실이 두 개가 있고요. 한라산은 화장실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네,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은 진짜 깨끗해서 굳이 여기 아니어도 뒤에 아무 때나 가셔도 됩니다. 네, 이쪽 방향으로 등산을 하시면 되고요. 오늘의 코스는 네, 이렇게 올라서 이렇게까지 가는 겁니다. 뭐 그 다음에 하산은 이쪽에 하산해도 되고 이쪽으로 하산해도 되고 네, 그리고 정상 등정 발급기가 있는데 정상 인증서를 발급을 해주죠. 한라산에서는 저는 안 받았는데 인증서 이렇게 상장 같은 거 주거든요. 한라산은 정상에서 찍은 인증샷을 보여주면은 한라산을 등정했다는 인증서를 줘요. 네, 발급 요금은 1,000원이고요 운영 시간이 있으니까 운영 시간을 확인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인증을 받으실 수 있는지 검색을 해보시고 가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이쪽 길로 등산하시면 되는데 이분들은 물을 500리터밖에 안 갖고 와갖고 직원분께서 잔소리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물이 최소한 1리터는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분들은 가서 물을 사오시는 것 같았어요. 이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이곳을 통과해서 가시면 됩니다. 딱 등산로에 들어서면은 제주도의 상징 조리대가 반겨줍니다. 이 풀을 조리대라고 하거든요. 제주도의 상징입니다. 조리대가. 왜냐면은 제가 다른 편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주도는 조리대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진짜 제가 설명해 드리는 내내 조리대가 많을 거예요. 뭐 성파나 영실, 어리목, 뭐 관음사 다 안 가리고 조리대 천지입니다. 진짜 제주도도 이것 때문에 조금 고민인 것 같더라고요. 일단 시작하면 이렇게 평탄한 길이 시작되고요. 물이 흐르는 계곡길이고 이렇게 있게 낀 돌도 보이지만은 사실 이 부근은 크게 인상적이진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숲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만 돌이 일반적인 돌이 아니라 현무암이라는 것이 좀 다르죠. 그래도 성판악은 길이 계속 똑같거든요. 근데 여기는 길이 조금 변하는 모양이 있어서 그나마 성판악에 비해서는 조금 덜 지루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놈의 조리대는 끝나지 않고요. 그리고 한라산은 너무 높아서 지금 한 600m에서 시작하잖아. 2000m 정도까지 올라가는데 1947m까지 올라가는데 너무 고도차가 크다 보니까 자라는 나무나 풀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지금은 이렇게 하늘이 안 보이는 높은 숲이지만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좀 나무의 모양이 계속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여기 옆에 보시면 또 가시다 보면 이렇게 굴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굴의 이름이 구린굴입니다. 구린 왜 구린구린구린인지 모르겠어요. 구린구리래요. 하여튼 비소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옛날에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얼음을 보관했다고 해요. 근데 꽤 길다고 합니다. 한 400m가 넘는 구리라고 해요. 네, 쭉 산행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계곡을 건너가는 구간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라산 거의 대부분의 등산로에는 이렇게 모노레일이 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물자를 공급하거나 혹은 직원분들이 출퇴근용으로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두 대를 만났는데 엄청 느리더라고요. 엄청 느리더라고요. 제가 걸어가는 게 더 빠를 것 같더라고요. 근데 덜 힘드니까 아마 타고 다니시는 거겠죠. 관음사 탐방로 입구에서 탐라계곡 목교까지는 편안한 길로 한 1시간 정도, 3km인데 1시간 정도 소요되고요. 그리고 목교에서 삼각봉 대피소까지는 한 3.5km 되는데 2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그리고 삼각봉 대피소를 지나면은 조금 힘들어집니다. 네, 조리대가 너무 많이 자라서 이렇게 누가 베어놓은 흔적이 있죠. 여기 쑥 가마터라고 옛날 사람들이 여기서 숯을 제작을 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마터가 있었습니다. 네, 계속 올라가야죠. 네, 아직은 좀 평탄한 부분이고요. 교 근처에 오면 이렇게 살짝 내리막이 나타나고요. 내리막을 좀 지나면은 이렇게 쉬는 곳이 있습니다. 이 이후에 힘드니까 여기서 좀 쉬었다 가시는 것도 좀 추천을 합니다. 여기가 탐라계곡 목교죠. 목교 위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네, 여기를 딱 넘어가면은 사람 질리게 만들죠. 아, 이런 계단은 참 사람 질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부터 앞으로의 고난을 알리는 길이 시작됩니다. 등산은 힘든 겁니다. 힘든 거를 좀 참고 올라가야죠. 네, 조금만 더 올라오면은 이렇게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위에 뭔가 볼게 있나 하고 올라가 봤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올라가지 마세요.
그리고 안에 화장실이 엄청 깨끗합니다. 수세식이에요. 뭐 무방류, 무급수, 순환, 수산식 시스템을 만드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진짜 엄청 깨끗합니다. 냄새 하나도 안 났어요. 하나도 아니고 거의 안 났어요. 아직도 조리목과 함께하는 한라산 등정. 조리목은 없어질 줄 모릅니다. 이 나무는 크게 변하진 않았죠. 근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조금씩 바뀔 거예요. 언뜻언뜻 옆이 보이긴 하는데 제가 갔을 때는 여기는 구름이 껴있어서 그렇게 조망이 좋진 않았어요. 요 2시간 반이 정말 고통의 시간입니다. 뭐 그렇게 볼 것도 없고 굉장히 힘든 구간이어서 좀 참고 한 2시간 정도로 올라가야 합니다. 옛날에 여기 항공기가 추락해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안 가봤습니다. 한라산 모든 등산로에는 이런 식으로 표지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관음산은 5번이고요. 16이 뜻하는 게 뭐냐면은 250m마다 1씩 늘어나요. 여기는 4km 지점이라는 거죠. 등산 시작한 지 4km가 됐다는 뜻이에요. 참고로 관음산은 34번까지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반 조금 안 되게 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보시면은 자기가 얼만큼 왔고 얼마나 남았는지가 좀 직관적으로 보여요. 관음산은 등산 오르는 것만 8.5km 정도 되죠. 그리고 성판악은 한 9.5km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둘 다 합치면 19km 이 정도 될 겁니다. 옆에 나무가 바뀐 게 좀 느껴지시나요? 여태까지 좀 요런 나무였다고 하면은 갑자기 길쭉한 소나무로 바뀌었죠. 여기서부터 한참 동안 이런 소나무와 함께 산행을 하게 됩니다. 나무가 굉장히 커요. 길어요. 굉장히 커서 좀 여기는 숲이 볼만합니다. 삼각봉 대피소는 오후 1시 그리고 동절기 기준으로는 정오 12시까지는 통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무리한 산행을 하면은 네, 사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힘드시면 쉬어가세요.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요. 산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힘드시면 내려가셨다 다음에 올라오시면 됩니다. 이 길을 따라 올라가시면 되고요. 해발 1200m에도 조리대는 여전히 있습니다. 이날은 구름이 좀 껴있어서 제가 이때까지만 해도 날씨 걱정을 좀 했습니다. 네, 20번까지 왔는데 1km 왔는데 풍경이 변한 게 전혀 없죠. 계속 그럽니다. 근데 고난의 구간이에요. 이거는 힘들어요. 풍경도 볼 게 없고 그냥 꾹 참고 계속 올라가야 합니다. 근데 여전히 좀 구름이 끼어 있었고 근데 좀 갈수록 또 하늘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구름 속에서 등산을 하면 힘든 게 뭐 풍경이 안 좋은 것도 있지만 너무 습해서 땀이 엄청 납니다. 저도 이날 땀을 엄청 흘렸어요. 네, 이제 거의 6km 다 돼가네요. 6km 지점이고요. 6km 지점이 오면 앞에 삼각봉 대피소가 보입니다. 이게 삼각봉 대피소예요. 대피소고 이게 삼각봉이죠. 영상으로 보여드리면은 구름이 좀 있어서 걱정을 했었는데 아까 사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쓸데없는 걱정이었죠. 네, 참고로 삼각봉 대피소와 그리고 속밭 대피소는 2020년 9월 28일까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대피소 이용은 안 돼요. 옆에 화장실은 이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 이게 삼각봉인데 타임랩스입니다. 몇 10초 찍었는데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구름이 많았습니다. 네, 여기 화장실이 있으니까 화장실 들르시고요. 여기 올라가서 찍은 사진이나 영상 몇 개 보여드릴게요. 네, 이 삼각봉 방향이고 네, 반대쪽 방향이고요. 이게 구름이 있었는데 이걸 멀리서 찍은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은 여기가 삼각봉 대피소거든요. 여기가 공사하고 있는 대피소고 여기가 화장실이에요. 그 옆으로 이렇게 큰 구름이 있었던 겁니다. 이 안에 있을 땐 몰랐는데 바깥에서 보니까 와 진짜 옆에 구름이 장관이더라고요. 그래도 여기까지만 구름이 있어서 구름이 넘실넘실 되고 있던 게 제가 약간 찍은 영상들이죠. 또 여기를 지나서부터는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네, 여기도 이렇게 통과하는 곳이 있고요. 이 길을 따라서 가시면 됩니다. 가시면 풍경이 본격적으로 아름다워지기 시작합니다. 오른쪽으로는 삼각봉이 보이고요. 그리고 정면으로는 왕관바위가 보입니다. 아직은 구름이 좀 남아있어서 흐릿한 듯한데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구름을 완전히 벗어나서 엄청나게 깨끗한 시야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삼각봉 대피소에서 여기가 용진각 현수교구거든요. 여기까지는 거의 평탄한 길이고 현수교를 건너서도 한동안은 좀 평탄한 길입니다. 네, 현재 현수교는 보수공사 중이어서 이 밑으로 이렇게 임시 등산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임시 등산로로 따라서 등산을 했고요. 가시면 이렇게 왕관바위가 눈앞에 보이죠. 네, 풍경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큰 나무들이 굉장히 줄어든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여태까지 계속 숲이었는데 나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많이 없고 꽤 시야가 트여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렇다 보니까 옆에 있는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엄청 아름답지 않습니까 진짜?
정말 눈이 호강했어요. 진짜 이 부근이 정말 아름다웠던 것 같은데 참고로 이 공터는 예전에 용징닭 대피소가 있었던 곳이라고 해요. 그런데 2007년에 나리라는 태풍이 와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해요. 흔적도 없이. 와, 태풍 무서운 것 같아요. 네, 여기를 지나시면은 이제 또 곤란의 시간입니다. 여기서부터 또 힘들어요. 꽤 가팔라졌죠. 꽤 가팔라져서 중간중간 가시다 보면은 사람들이 쉬고 있어요. 이렇게 그늘에 사람들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으니까 힘들어서. 네, 여기가 힘든데 여기는 좀 다행인 게 뭐냐면은 이렇게 돌아보면은 경치가 좋아요. 이렇게 가파르지만은 그냥 힘들 때 하면서 딱 뒤를 돌아보면은 아유 그래 예쁘다 오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전에는 풍경도 안 좋아서 어우 힘들어 죽겠네 이거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그래도 아유 힘들어도 아유 오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네, 이런 길을 좀 힘들더라도 참고 풍경을 구경하면서 올라가야죠. 네, 힘들지만 올라가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왔네요. 사실 여기 정도 여기 용진각 현수교 전부터 힘듭니다. 네, 네, 풍경이 너무 좋아서 쉬엄쉬엄 가시면 돼요. 풍경 구경하면서 너무너무 예쁘죠.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정말 스위스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예전에 스위스 한 일주일 정도 여행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아 정말 스위스 못지않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고요. 참고로 이게 장구목인데 이 뒤에가 어리목이에요. 그래갖고 이런 곳을 트레킹할 수 있는 곳이 영실 어리목 코스입니다. 야, 한번 어리목 코스를 보시면은 정말 스위스 트레킹 코스 못지않은 곳이었어요.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쪽도 구름이 넘실넘실 되죠. 일단 운해가 정말 느낌을 보여드리려고 동영상을 찍었는데 이런 길을 계속 올라가시는 겁니다. 해발 1700m 정도 되고요. 이렇게 나무가 자란 곳도 있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야가 트일 거예요. 위에는 한 1700 넘어가면은 진짜 나 큰 나무가 안 자라서 시야가 확 트여요. 그리고 이게 구상나무인데 제주도의 어떤 시그니처 마크 같은 나무입니다. 한 1700m 정도에 많이 자라요. 다른 지역을 많이 가도 성판악을 가도 어리목을 가도 이런 나무가 많이 보여요. 아, 그 뒤로 보이는 운해가 장관이죠. 정말 너무 예뻐서 사진을 한 2만 장 좀 찍은 것 같습니다. 동영상은 한 1200편 정도 찍은 것 같고요. 이건 좀 뻥이고 아 여기가 진짜 스위스 못지않습니다. 네, 구상나무가 진짜 예쁩니다. 아, 이게 백록담 북벽이죠. 이게 백록담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냥 대충 찍어도 사진이 예술입니다. 그냥 대충 찍은 것들이에요. 이런 길 따라서 그냥 좀 올라가시면 되는데 진짜 대충 찍은 것들이에요. 제가 사진 고른 것도 아니고요. 그냥 다 찍은 거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술이죠. 그냥 다 예술이죠. 사진이. 동영상도 뭐 제가 무슨 기술이 있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찍은 거예요. 아이폰으로. 그냥 예술입니다. 예술. 아 여기가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여기 진짜 한번 등산로 한번 개방 안 해주나? 여기가 삼각봉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장구목이고 이 뒤가 민대가리인가? 뭐 민대가리 오름인가? 그렇고 그 뒤가 어리목이거든요. 그래서 어리목 코스를 가면은 꽤 비슷한 기분을 낼 수가 있습니다. 아 이제 다 올라왔네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백록담을 싹 돌아가는 구간입니다. 여기가 진짜 예뻤어요. 여기가 전망대가 하나 있거든요. 전망대가 있어서 여기가 사진 찍기가 정말 좋더라고요. 제가 제 사진은 잘 안 보여드리는데 여긴 너무 좋아서 사진 안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분한테 부탁했죠. 사진 한 장만 찍어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고 여기가 한라산 북벽이고 여기가 장구목이죠. 진짜 너무 좋네요. 이런 길을 걷는 겁니다. 거의 다 왔네요. 여기만 살짝 돌아가면은 백록담이에요. 정상이에요. 정상. 운해가 예술이죠. 34번까지 있다고 했죠. 500m도 안 남았다는 뜻이죠. 거의 다 왔네요. 이 길을 올라가서 이렇게 쭉 평탄하게 가면 끝입니다. 이분들은 여기서 쉬시고 계셨는데 까마귀한테 음식을 주고 있더라고요. 잘 받아 먹죠. 한라산엔 까마귀가 좀 많습니다.
저 뒤에 운해 보세요. 네, 다 왔네요. 여기 가면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점점 사람 많은 사람들이 보이죠. 참고로 관음사보다 성판악이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한 다섯 배는 많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또 관음사를 추천해요. 사람 너무 많은 걸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어서. 네, 여기서 제가 받은 느낌을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때 찍은 영상을 그대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30초 정도 되는데 도착했을 때 제가 받은 감동을 좀 전달해 드리고 싶네요. 자, 여기까지 와서 저도 딱 처음 보는 거예요. 딱 봤는데 이렇게 깨끗한 백록담이 있다는 게 아,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이때 진짜 뿌듯함이 정말 장난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라산을 두 번째 오르는 거였는데 첫 번째 올랐을 때는 백록담을 못 봤어요. 구름이 계속 껴갖고 한 20분 기다렸는데 끝까지 백록담의 얼굴을 안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이날은 정말 너무 깨끗하게 백록담을 볼 수가 있어서 운이 좋았고요. 백록담에 이렇게 물이 많은 적이 많지 않습니다. 보통 요만큼 있어요. 요만큼 있는데 이 장마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물이 꽤 많고 이만큼 맑은 백록담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참고로 정상석에서는 인증샷을 못 찍었어요. 뒤에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지만은 줄이 너무 길었어요. 한 30분은 되는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옆에 여기서 인증샷 찍으시는 분도 많죠. 여기가 상대적으로 줄이 덜 깁니다. 네, 이건 성판악 방향 운해예요. 성판악은 이 뷰만 계속 보면서 내려가요. 이쪽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그래서 자세한 건 한번 성판악 편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이 성판악 방향입니다. 이게 성판악에서 올라오는 곳 길이죠. 저는 이쪽에서 온 거고요. 이게 정상석 줄이고요. 여기는 줄이 상대적으로 좀 덜 길죠. 그래서 여기서 인증샷 찍으시는 분도 많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한라산 관음사 코스를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아, 한라산 백록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이어서 저는 누구에게나 한 번쯤 올라가 보는 걸 좀 추천을 합니다. 관음사 코스는 성판악 코스에 비해서 교통도 조금 안 좋고 조금 더 힘들지만 하지만 경치가 더 좋아서 더 추천하는 코스입니다. 성판악으로 올라서 관음사로 내려오든 관음사로 올라서 성판악으로 내려오든 꼭 한번 가보시는 거 좀 추천을 하고요. 예,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네, 관련해서 뭐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건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언제나 그렇듯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산타는 제이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